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시고, 부르시고 예배자로, 예배자로 쓰신다. 쓰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형상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형상대로 생명을 주신다. 형상대로.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개는 뭐같이 생겼어요? 네? 다람쥐같이 생겼나요? 욕하시는 거 아니고 네. 정말 개는 개처럼 생겼어요. 개같이 하면 욕이 되고 개처럼 하면은 조금 고상하죠. 예. 다람쥐는 다람쥐같이 생겼고요.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생겼어요. 왜? 그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근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형상은 형상에 따라 생명을 주신다. 모든 것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새는 새처럼 살아가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모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자기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꼭 살아가는 것이 비둘기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비둘기 같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형상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형상 아니겠어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의 근데 형상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참 사건이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옆에 사람을 함부로 못생겼느니 잘생겼느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번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질 않으시나 봐요.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선 좋았으면은 어떻게 좋았다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상은 그 생명의 그릇이에요. 근데 어느 그릇이냐? 개는 개의 그릇이기 때문에 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는 날아다니지 않아요. 새들은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참 어떻게 저렇게 그 꼭 생김새대로 노냐.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다 짐승처럼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그들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모든 만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에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만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번에 이 코로나를 보세요. 보이지 않냐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거기에도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큰 어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짐승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현미경으로 봐야지 될 정도의 그런 미생물에도 진다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적을 벗어났어요. 용도가 한마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건축을 지면은 건물에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인지 상가인지 학교인지 어떤 공공 건물인지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지 않고 그냥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네, 불법으로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되는 그런 우리 목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용도가 불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요 형벌이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뭐가요? 진노가요.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어떻게 짐승이 되어버렸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존귀하다. 우리 사람은 존귀하죠. 짐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게 창조하셨지만 그렇게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면 이성 없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만연해버렸어요. 다 자기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창세기 6장에 죄가 만연해서 다 물로 다 심판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의 육신의 욕심, 욕망,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왜? 이미 그 타락해버렸다. 이미 용도에 맞는 그런 것에서 더러워졌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려 불살라버린다. 쓰레기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돼야 돼요. 중요한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에 1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에 1, 2, 3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순위가 돼야 돼요.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또한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받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간다. 전부 다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무슨 넓은 길? 어떤 것이 넓은 길입니까? 신장로가 넓은 길이죠.
성경에서 넓은 길이야. 각가가 하고 싶은 대로, 소위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다 넓은 길이에요. 각각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계획이 있고 자기들의 판단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런 너희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니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좁혀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영광을,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겨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본디 진노의 자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 쉽게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은혜로 알면은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갈 아무런 자격이나 노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받을 수 없는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은혜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진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받은 것이 감지덕지한 것이에요.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모른 자들이 아니에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징계하고 진노는 다른 것이에요. 징계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회초리가 되겠습니다. 진노는 아니에요. 너는 끝났다. 가망성이 없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진노를
분노가 얼마나 크시면은 다 진노. 진노는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너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진노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난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진노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지금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을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집은 아는데 우리 참 김남 목사님 댁에 제가 큰 신세를 지고 있어요. 집을 나가면은 못 찾아요. 그 집이 그 집 같고 이 집이 이 집 같아요. 138호인데 저쪽에도 138호가 있고 이쪽에도 138호, 저 밑에도 또 138호. 난 숫자만 보면은 찾아갈 줄 알았더니만 138호가 사방에 천지에 138호예요. 집이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하지만은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괜히 비슷비슷하다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도둑이로 몰릴 수도 있고 강도로 몰릴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것 하나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통장 번호가 맞기는 맞나. 근데 비슷해. 다 맞았어. 그런데 하나는 틀려. 인출이 안 되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오는 비밀번호도 금고도 마찬가지. 은행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비밀번호가 맞아야 된다. 자신이 자신의 돈, 자신의 통장,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숫자 하나가 틀림으로 말미암아 틀리는 것을 세 번만 누르면 거래 중지가 돼버려요. 이게 정확해야 된다. 비슷해가지고선 이것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옆집 여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내 마누라는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금이래야지 금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보면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를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작가의 생각과 작가는 보지 않았어도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알게 돼요. 소설이든지 시든지 그림이든지 어떤 조각이든지 작품을 보면은 작가가 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작가의 사상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고 작가의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표현한 거예요. 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알도록 표현하신 것이다. 그거 하나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응?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부부가 그런 말들을 해요. 40년을 살았는데도 나 저 사람을 모르겠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렇게 저런 엉뚱한 행동을 하네. 알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대. 우리가 오랫동안 했으면은 알만한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네, 참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우리 초보 운전할 때들 보면은 뒤에다가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또 왕초보 뭐 이렇게들 뒤에다가 붙여놓고 하죠. 그런데 참 그 무시무시한 글이 하나가 있는데 나도 나를 몰라요. 이렇게 뒤에다가 써놨어요. 나도 나를 모른대. 어떻게 튈지 어떤 사고가 날지 나도 나를 모르니까 넌 뒤에서 알아서 응? 피해가든지 하라는 거죠. 나도 나를 모른다. 정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정신 차리면은 실수에 대한 것을 후회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머리카락을 다 쇄신다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작아도요 내 머리 숫자 쉬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쉬면 뭐래요? 하루아침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기도 하고 응? 매일 그것만 쉬고 다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쇄신 바 되신 하나님. 내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은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낳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나는 내가 잘 알아. 이거 굉장히 거시기한 말씀이에요. 나를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너 죽는 날도 모르잖아. 사고 나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다들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폭삭해서 죽었고 단 1m 뒤로 차에 뭘 놓고 와가지고선 그걸 가지러 갔다가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야.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아냐?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김씨, 난 김씨가 좋아, 이씨가 좋아. 참고로 저는 앞으로도 한이고 뒤로도 한, 한 요한, 거꾸로도 한 요한입니다. 한씨로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항상 저는 하나밖에 안 돼. 이씨한테 질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백씨도 있고 천씨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지 됩니다. 아멘. 무엇을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를 얼만큼 알겠습니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다고는 못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다 알죠. 창조주 하나님 아시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알고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고 우리를 끔찍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절간에 있는 스들이 스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임자는 아무나거나 존경하는 분 아무리 존경해도 스를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승려가 맞는 표준어예요. 그냥 쉽게 이 매스컴에서도 그냥 스님 스님 하니까 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스가 날벼락이 치면요 반드시 하나님 맙소사 놀래가지고 그래요. 부처님 찾지 않아요. 그렇게 연보를 외우고 목탁을 뚫으려다가 갑자기 날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요.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어떠한다 그랬어요?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요.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저 하나님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선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너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과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과연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을 맡겨야지 될 것 아니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따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이게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목숨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옥토밭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들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많이 들어도 유익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들었는데 유익하지 않다. 믿음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갖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어질지도 않고 봐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응? 너희가 응? 귀는 먹었고 눈은 감겼고 그게 교만입니다. 눈이 감겨져 버렸어. 교만이에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아멘이요. 당연히 아멘이 돼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멘이요. 당연히 아멘이 되죠. 우리는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지껏 우리가 지옥 갈 자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날까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욕심대로 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욕심과 모든 교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네.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생활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100%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나 편하고자 내 자식 잘 되고자 이 땅에서 많은 것 얻고 누리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내게로 끌어와라. 내 앞에서 죽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눈 감고 있고 졸고 앉아 있어. 세상 소리 하면은 귀가 번쩍 뜨는데 자식 아프다고 해보세요. 번쩍 뜨지 않습니까? 돈 생기는 일은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병들었는데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식 들으면 번쩍 뜨래요. 영혼의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 나타나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들으면은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다. 바로 관심 있는 것을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소리하면 잘 들어요. 인간의 소리하면 잘 들어요. 귀가 번쩍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눈이 감겨져. 졸고 있어. 딴 생각이 나. 집중이 안 돼. 듣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냥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개는 개 소리를 듣고 새는 새 소리를 듣고요. 짐승은 짐승의 소리가 자기들끼리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야지 됩니다. 아멘. 들려야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아. 미국에 있지만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짐승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의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 하나님 목적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